하유! 자, 오늘 볼 게임, 양코 대전쟁. 예, 사실 양코 같은 경우에는 찍먹하고 접고, 찍먹하고 접고,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세 번째 찍먹 중이긴 한데, 요새 또 굳이는 이벤트를 해서 그런지, 다시 유행을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시면은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야. 그리고 지금 바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무려, 울트라 슈퍼레어! 플래티넘 뽑기를 그냥 공짜로 줘요, 무조건. 아, 이것 때문에 또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한번 까보도록 하고요. 양코 이번에 반응이 좀 뭐 나쁘지 않다면은 고정 시리즈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진짜 꿀팁들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제가 작년에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많이 나갔었는데 아, 쓰던 계정 복구하려고 보니까 아예 계정 자체가 날아갔더라고요. 이 게임은 복귀할 때마다 태초마을 가는 것 같아. 일단 가볍게 한번 뽑기 한번 해볼게요. 3앱 뽑기 시작. 랄랄랄랄랄라. 거신 고양이. 고양이 새. 그냥 고양이. 백만불 고양이. 이것도 한번 얻어봐. 일단 가볍게 출발해볼게요. 자, 저 400원짜리. 와, 거신 고양이는 1300원이야? 이거 택도 없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일단 100만불짜리. 저거 한번 뽑아보자. 백만불 고양이! 출동! 나 비싸! 자, 몸빵 세워주고. 400원이니까 이거 요거 하나로 충분하게 깰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근데 공격이 어떤 타입이려나? 오! 엄청난 각성미 어택. 꽤나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몸빵 고양이로 버텨준 다음에 도끼로 내려 찍어.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마구마구.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 슬슬 싱가포르부터? 아, 업그레이드 해봐. 700원이야 아, 근데 백만불 고양이 이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때리질 못하네. 자, 전진 앞으로. 650원짜리 날개 고양이 한번 뽑아오자. 출격. 앞으로 나가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날개 고양이 먼저 가기 전에 끝나겠어. 이렇게 앞에 몸빵을 좀 든든하게 버텨주긴 해야 돼. 자, 날개 고양이 어덱 어덱. 좋아 좋아. 전선 앞으로 좀 더 뚫고 올라가. 오케이, 일단 클리어.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깨는 맛이 없네. 덱이 너무 약해. 뭐 이벤트 참여할 만한 거 없나? 양코 슬롯? 슬롯을 돌리면 대량의 통조림? 통조림 공짜로 준다고? 럭키 가이 휴지 바로 잭팟 터트릴게요. 따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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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잠깐만, 이거 전부 다 그냥 두둑히 주는 거야? 이거 바로 당첨되었다고? 보너스까지? 한 번 더 랄랄랄랄라. 한 번 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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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먼저 끼는지 알겠다. 900개는 확정인 것 같고, 보너스에서 이제 잭팟 터지면 1800개를 얻는 거네. 뭔가 아쉽네.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어, 백만불 고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격할 때마다 크리티컬 공격 내고, 얘가 적을 잡으면 돈 주나 본데? 오케이. 이벤트 뽑기 가보니까, 성작속 맞추기 키즈. 악마의 준브라이드? 한정 EX팩터? 이것도 뭐야? 바로 한번 뽑아봐. 일단 뭐든 받으면 좋겠지 뭐. 대박 당첨! 된 거야? 나 잘한 거야? 뭐지? 고양이 도령이 0에서 1 됐는데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아, 여기 무조건 캐릭터가 나와야 되나 보다. 그거 말고는 좀 애매한가 본데? 이거 그냥 사용 아이템인 거잖아? 괜히 설렜네. 여기다가 자, 바로 레어 뽑기도 한번 해볼 건데, 자, 현재 빅세일 해가지고 750개로 뽑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통조림 지금 아껴야 돼요. 왜냐? 울슈레가 엄청나게 확률이 올라가는 울트라 하이퍼 고양이 축제인가? 그게 28일 금요일날 열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쓰면 안 돼. 모아서 한꺼번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남은 것은 이 하나.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울트라 슈퍼레어 100%로 나오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중에서 나오면 대박인 것 같은데? 뭐가 많긴 하구나. 일단 모르겠고. 제발! 제발 축복받은 캐릭이길. 플래티넘 뽑기 바로 도전 들어갑니다. 3, 2, 1! 와라! 울트라 슈퍼레어 고양아! 뭐야? 누구세요? 어? 아니 이게 생긴 게 울슈레 치고는 너무 잠옷처럼 생겼는데? 검색을 해봤는데 뉴비 사용처는 모르겠는데 비싼 거 빼면은 나쁘지 않다는데요? 뭐 초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 꽝 안 나온 게 어디여. 오, 해룡 다라이어던 전설의 용족이래요. 용족 시리즈인가 보구나. 범위 공격을 하는 캐릭터. 범위 공격 필요한데. 울트라 슈퍼레어. 아니 4,000원 뭔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뉴비용 캐릭은 아닌가 본데. 아, 나 진짜 이거 완전 그림의 떡이잖아. 일단 넣어봐. 하나 될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황소 고양이까지 한번 넣어가지고 요렇게 출격해보자. 그리고 생일 선물 뭐 스페셜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 한번 깨보자. 렛츠고. 선물 주세요. 와, 구준이는 생일 케이크 겁나 큰 거 보세요. 아버지, 잠깐만, 얘는 또 왜 6,000원이 됐어? 해룡 몰라, 일단은 뭐 주지 않을까? 좋은 거 줄 거 같은데. 저도 해룡이 써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아니 근데 이거 난이도가 별 한 개짜리였는데도 제가 완전 핵 뉴비 중에 뉴비라 그런지 이거 나이스! 클리어! 예스! 오! 통조림 20개 주고요. 오! 또 30개? 리더십 한 건 또 뭔데? 어? 퀴즈? 이 게임의 이름은 양코 대전쟁이다. 맞죠? 정답! 고양이는 저가 생산 가능한 기본 캐릭터다. 제가 아무리 양코를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대충 눈치로 봐도 맞출 수 있죠? 그 다음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다. 어?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가? 어? 야, 몰디브 가보자! 나랑 다르게 조금 더 셀 거야. 그럼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나? 안 되겠다. 황소란도 한번 써보자, 우리. 거신고양이까지는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황소고양이 돈 모아서 한번 뽑아주고. 앞에서 탱크고양이가 좀 버텨줄 때 동안. 황소야. 나올 준비 됐니? 출발한다. 뭐? 오, 얘 좀 빨라. 오, 공격수로 겁나. 어? 이거 새로운 에이스의 출연인가요? 이거 황소가 캐리하겠는데? 저는 이거 황소라고 해가지고 약간 몸빵 캐릴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황소 그 자체네? 투우야 투우. 오! 보드 등장! 돼지 잡아라. 자, 몸빵 세워주고. 조금 위험한데? 황소야 힘을 내렴. 오시 오라라라라. 비상 앞에 몸빵 좀 세워주고. 이거 600원 손 핵손해봤다. 이 날개 고양이 완전 구려. 자, 밀릴 때 여기서 레이저 빔. 진짜 찐으로 대위기. 잡. 어이씨. 막 버텨봐. 크리티컬로 잡아내. 아, 이거 나 이거 600원 손해본 게 좀 크다. 샵. 안 돼! 이 몰디브에서 지는 게 맞아?